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3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통신사 간의 5G 상용화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들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박주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국내 이통3사 CEO가 올대에 들어서 벌써 이제 세 번째 간담회 자리를 가진 것으로 정리가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통신사업자끼리의 최초 경쟁보다는 우리나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 좀 힘써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영민 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네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네. 그리고 황창규 KT 회장, 하연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만나서 5G 이동통신 상용화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서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행과 로밍 요금 인하, 그리고 주파수 경매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준 이통3사 CEO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내년 3월 5G 상용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측을 미리 하고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5G 상용화를 통한 관련 산업 특수 등 시장 선점 효과를 관련 업계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동반 성장과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자 간의 최초 경쟁 대신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수 있도록 화합하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통신 3사가 각자 서로 막 이게 우리가 1등 해야지 경쟁하다 보면 이게 자칫 좀 왜곡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신 3사가 먼저 하는 경쟁을 좀 지양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동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보조를 좀 맞추어 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1등해서 나중에는 각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체제로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고. CEO들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CEO들은 네. 1년도 채 남지 않은 5G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네. 좀 관련해서 투자와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통사를 압박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5G 투자와 생태계 조성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황창규 KT 회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때까지 4세대까지는 B2C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망이었지만 그 망은 이제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5G의 활용은 B2B,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공공적인 성격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쭉 해오시던 여러 가지 정책에 덧붙여서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이 5G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미리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또 여러 기술들을 갖춘 기업들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망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고 같이 모아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연구하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취지를 잘 알아주시고 정부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하연의 LG유플러스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사회 이사를 통해서 선임되고 오늘 첫 공식 일정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 이제 이사회를 네. 통해서 LG유플러스 CEO로 선임된 네. 이후에 오늘 이제 출근 첫날부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간담회 같은 경우는 권영수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권 부회장과 하 부회장이 즉석에서 일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하 부회장은 오늘 오전 8시 용산 사옥으로 첫 출근을 했고 곧바로 정오부터 시작된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짧은 취임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당신한테 제가 CEO로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투자해온 이 통신업계 리드를 지속적으로 기대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통 3사들의 협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